남편과 이혼 후 이사 온 하늘이와 저의 보금자리입니다. 아유, 야무지게 깔끔하게 잘 해놓네. 이쁘다, 깨끗하니까. 현재 이 집은 LH지지 3봉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맞아. 요새 저는 지원해주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혼 확정이 되고 지금은 하늘이랑 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나 보다. 인형들이랑 나란히잖아요. 네. 언니. 일어나. 하늘아. 아, 귀여워. 하늘아, 가자. 하늘아,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야 돼. 이렇게 일찍 어린이집에 가요? 6시 반인데요? 6시 반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회사까지 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20분 정도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지각을 하더라고요. 아, 멀구나. 아, 이제 3명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애도 고생이다. 힘들겠다. 둘 다 다 고생하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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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 눈 꼭 감고 있어. 너무 아, 일찍이긴 해요, 사실. 일찍이지, 그럼. 그렇죠. 가자. 마음 아프겠다 깨우는 거. 그죠? 근데 또 일어난다. 착해라. 아우 착해라. 기저귀 차고 일어나. 다시 닦아. 오늘 세수가 되는데? 세수하는 거야? 졸려. 아 너무 귀여워. 애기를 한줌 자고 싶은데 여러분 짜증나지.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우선 갖고 올게. 기다려. 눈썹이 너무 귀엽지. 맞아, 눈썹이 귀엽지. 만화에 나오는 애기 같아. 아 너무 귀여워. 어머. 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유하늘이고 21년 5월 10일생이고 눈이 너무 예쁘게 생겼다. 엄마 눈이랑 되게 똑같다. 엄마도 눈이 이쁘잖아. 호기심이 많고 예. 엄청 활발한 여자아이입니다. 잠깐만. 아, 나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어떡하면 좋아. 잉크도 너무 잘하네.